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담원기아의 플레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 선수들이 샷감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환이다가 내리자마자 잡혔습니다. 자 대발을 견제해주고 있는데요. 헬렌의 초탄. 헬렌. 이게 다나와 e스포츠 헬렌의 위력이죠. 머리를 드러내고 있진 않은데 총소리가 들렸죠. 하하, 히카리가 높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수류탄을 던져서 뭐 하키를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레시케이가 백업을 하러 와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좀 무리하게 살리다가는 그냥 여기서 전멸당할 수도 있는 안 좋은 구도라서 그렇죠. 좀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막강한 점수를 게이밍이 위치하고 있는 집단지 자체. 와, 랩바 역시 케이블 헤븐이 잡힙니다. 오, 그래도 남부가 백업. 네. 백업. 수류탄 충분히 날아올 수 있는 거리고요. 아, 근데 살리러 가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젠지가 그쪽에 현재 인원도 많이 배분이 돼 있는 상태라서. 와, 맥조라의 포탑 때문에 규민도 기절이에요. 네. 이러면 못 살리러 가죠. 그리고 와, 기블리. 젠지가 그냥 승부수를 좀 띄웠죠. 네. 근데 그루자라서 이게 몰라요. 예, 모르죠. 이게 이렇게 에도도 규민도 람브의 위치조차. 자, 람브의 그루자. 예, 정확히 모르고 있었죠. 안전구역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돼도 사실 고잉고 프린스 입장에서는 전혀 뭐 두려울 게 없죠. 다나와가 갖고 있는 창고단지 일부가 이 서클이고요. 담원기아가 과감하게 지르는데요. 그렇죠. 도로라인의 그 구덩이나 골짜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리스샷이. 자, 막내도 접근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로키 선수가 들어간 곳은 사실 전원이 있다고 한들 좀 막기가 좀 힘들거든요. 로키 선수가 있는 위치를 뺏어내겠다. 자, 로키 웰컴 수류탄 있고요. 이엔드 기적! 로키! 이것도 잠깐만요! 로키! 아니! 네. 킬포인트는 서울이 가져갔고요. 자, 이러면 기블리가 또 재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 키스팅? 진짜 재미 많이 보네요. 네. 다나와 들렸겠는데요? 자, 도와요! 막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엎드려서 차량 터졌고 이면 손 때문에 못 들으면 터져요. 기다려요! 이면 손 때문에 차량이 터지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네.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이그라울스. 자, 고급 푸시가 있는 근처로 다가와주고 있는 노네임. 그렇죠, 그냥 들어가야죠, 이거는. 그냥 또 회전을 하면서 뒤쪽에 인원들은 방황해요. 이거 걸어다니는 점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라이딩 샷 뚫기 좋은데요. 그렇죠. 이건 딜로부터 방금 올라왔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위키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데요. 근데 수류탄 조심. 수류탄. 그러면 바로 게이밍 뛰어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거 수류탄 던지러 나와야 돼요. 바로 뛰죠. 이거 판단 좋은데요. 네, 놓치지 않아요. 예, 이거 위키리 선수가 선물 크게 줬어요. 예, 일단 그때 뛰는 과정에서 베로니카 세븐에게 사격 들어와서 또 한번 기절 났습니다. 마루 게이밍도 그리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까지 기절당했으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기블리도 힘이 좀 빠지는데요. 이거 던지러 가는 판단은 맞았는데. 예. 저항이 거센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고행구도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빌드업 노려볼 만하거든요. 디지 정리됐고 팀이 바뀐 화랑과 카르나가 샷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지 않은데요? 불안하죠? 일단 마시멜로우에 차량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더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헬렌까지! 기가 막힙니다. 다나와! 킬 많이 가져가겠는데요? 킬포인트 벌써 8포인트인데 이거 10포인트 굿도 달하죠? 벌써 10킬! 2주차 위클리 파이널 우승 그리고 이벤트 위크 우승의 그 강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루 게이밍 대 고인고. 예, 그리고 이런 싸움 보게 된다면 다나와가 고급 푸시 마무리하면서 이쪽으로 붙이는 루트도 생겨요. 그럴 수 있었거든요. 이거 터졌어요. 이거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이거 잘랐어요. 네. 고급 푸시 정리하는 그 텔라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GNN이 베로니카 세븐도 계속해서 남쪽의 싸움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마루 게이밍이 지금 쉽사리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세븐 이러면 북쪽과 남쪽에 쌓이게 되죠. 연막다리를 어느 정도 뿌려줬는데 저기에서 이 한 뼘만 더 가도 돼요. 그렇죠. 한 대만 안 맞춰줍니다. 영차 마지막 마루 게이밍의 가운데만. 헬렌 살수 있나요? 자, 지금 거의 3부 1배에서 왔거든요. 이걸 살았어요. 자, 이러면 GNL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밀바텍이어서 이거 네. GNL이 와키를 냈어야 하는데 승용 선수의 이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헬렌 다시 한번 기절. 자, 이제 후속타가 들어갈 수 있는 뭐 화염병, 수류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베어내야죠! 자, 성경 던져주고 자, 헬렌 와키 차량도 터졌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베어내고 있어요. 서울까지. 자, 마루 게임이 여기서 마루
마루게이밍! 근데 베로니카 세븐과 GNL이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GNL이 먼저 탈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두 명 기절이라서 이거. 자, 디락스가 시선을 자, 살짝 끌어들여서요. 끝난 싸움.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이겨줘야 하거든요. 자, 술탄 나가요! 술탄! 야, 자! 기적이에요! 부딩이 과연 3대 4! 그리고 수류탄! 그렇죠, 수류탄 약간 길었어요. 여기서 디락스! 아, 디락스가 부딩 기절시켰습니다. 리프도 체력 반락이고 디락스! 아, 화염병까지 맞았습니다. 자, 이거 찍어주면 끝납니다. 그냥 그렇죠, 거의 마무리. 자, 이러면 보이죠? 이거 밖에 없습니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렇죠, 여기서 연막이 곧 옆터치고 있는데요. 21발! 자, 안쪽에서 사운드 들었고 연막탄 안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세이브 노려봐야죠. 아, 야하! 마루게이밍!